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가 실상을 고백하는데 한마디로 허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티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종을 지켜보신 분 알지만은 정말 임종을 지켜보면 너무너무 허무해요. 그 수만 번 마지막 쉬고 세상을 떠나고 또 가족을 품을 떠나서 당일에 그냥 그 있는 장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는 천년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와 같다. 우리 어제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어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뭐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경점, 이 이스라엘에는 하루를 세 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초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출에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초경이라고 그러고 2경이 있어요. 2경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경은 오전 2시에서 일출 때까지 하루를 세 경으로 나누는데 인생이 생각하는 천년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이렇다면 인생 사는 거 70년, 80년이 얼마나 짧으냐 그 말이에요. 엽기에 보면 인생은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꿈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꿈꾸다가 그냥 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인생은 바람이고 연기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5절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생이 죄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서고 자신 있고 용기 있다 하지만은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거리를 잴 때 큐빗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높이가 30큐빗, 넓이가 40큐빗. 큐빗은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43cm. 근데 인생의 연한은 한 큐빗도 못 되는 손바닥같이 짧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쓰나미를 여러분 보아왔잖아요. 제가 필리핀의 사마르 섬에 그 이 쓰나미 현장을 참으로 방문하고 무슨 구제단체에서는 방문했지만 교회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쓰나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비행기도 착륙하기 어렵게 하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로 본 사람 알지만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도시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무덤까지 다 파헤쳤죠. 물살이 그렇게 센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들 목사님 한 50명을 모아놓고 제가 가르치고 또 도와주고 근데 그 50명이 가족이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만큼 불쌍한 현장에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가 만 명 정도가 그냥 물에 휩쓸려서 죽어서 시신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60만 3,550명이
애굽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이상이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잠깐 자다가 깨어난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이 이슬로 인해서 아침에 풀이 좀 돋아나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서 이 마른 동풍이 불어올 때그 푸른 풀이 그냥 말라버리고 하루도 가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연상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명예나 부귀와 영화가 다 허무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부호 카네기는 재산이 너무 많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것도 또한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1년만 더 누가 연장시켜 주면 2억 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2억 불. 대단한 돈이죠. 필라델피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70년대 말, 그때는 그냥 이 돈이 막 굴러다녔어요. 나도 80년에 왔지만 막 돈이 막 나도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람들이 시꺼먼 쓰레기 봉다리에 저녁에 그냥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돈을 헤아리죠. 이분이 등록금을 마련하려다가 돈을 버니까 돈 버는 재미에 신학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돈을 억수로 불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필라델피아 사람이 다 알아요. 이 방송에 나갈까 봐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불란서 여행을 하다가 그는 기차역에서 이 각혈을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급성해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위암 환자가 됐어요. 전혀 몰랐는데 위암 환자. 수술을 받게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정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이만한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가 없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이 짐이 됩니다. 그래, 돈이 짐이 된다. 나 지금까지 돈이 짐이 된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돈이 짐이 된다는 거. 돈 많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목을 잡고, 목사님, 돈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짐이 되면 저를 주고 가세요. 그럴려다 말았어요. 왜냐면 우리 그때가 교회 건축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 여기까지 나왔다가 못했어요. 결국 그분은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왔어요. 30분 만에 나왔지만은 외과 의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저를 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열었더니 다, 암이 다 퍼졌어. 그 다시 봉했대요. 한 달만 살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7년 6개월을 더 살다 갔어요. 저는 그때, 야, 돈이 많은 건 결국 죽지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군요.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 제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가봤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던 창자루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창자리가요, 창자루. 이 자루가 이거보다 더 높아요, 높이가. 이거 보통 사람은 두손 들어도 못하는 건데 그걸 한 손으로 휘어잡고 다녔으니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거인이었어요. 한 시대에 정말 더 정복할 데가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젊은 나이 35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이 움직일 때마다 손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저건 살아서도 저렇게 정복하더니 죽어서도 뭘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닿았나이다. 여러분, 70년 남은 긴 세월 같죠? 그러나 70년을 1년 365일 곱하기 70 해봐요. 25,550일이에요. 만일 계산이 틀렸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80년을 볼때 29,200일이에요. 그러니까 80년 롱타임이에요. 그러나 날수로 따져본다면 29,200일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일시간이라는 말은 숨한번 쉬는 시간, 마지막 숨을 쉬는 시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임종의 자리를 많이 지켰어요. 입관 예배를 제가 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 손으로 옷을 입혔어요. 담임 목사가 돼선 제가 그 일을 다 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으면서 영생교회 35년 동안 임종의 자리에 제가 가 있었어요. 목사가 옆에 있다는 것이 가족과 본인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손잡고 이 어깨숨, 숨이 안 돼가지고 어깨를 한번 올렸다 내리면 그냥 떠날 때그 모습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모세가 일식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유명한 말씀,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100세 세대를 좋아합니다. 100세대야. 이제는 100세를 생각하고 노년을 계획하자. 뭐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오래 사는 것은 모세가 수고와 슬픔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모셨던 후암제일교회 창립하시고 저에게 이대로 물려주신 이학인 목사님, 104살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아내가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그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세상 떠났어요. 아들도 갔어요. 딸도 갔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총회가 LA에서 모일 때는 이분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총회에 이 100세 되는 노인네 친구가 없어. 요즘 젊은이들 총회에서 그 간단한 시간에 휴게 시간에 뭐 자기들끼리 만나려고 그러지 이렇게 노인들하고 만날 사람 없잖아요. 외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런 상대였어요. 친구가 없어요. 100살이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 오면서 혼자 많이 생각했어요. 남이 갈때 나도 가야지. 혼자 그렇게 오래 사는 건안 좋은 것이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적당한 때 나를 불러가시고 강건하게 주일하다가 저는 양로원에 지금도 필라델피아 양로원에 보면 영생 교인들이 20, 30명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 하나님 나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나 그냥 말씀 전하다 가겠습니다. 항상 제가 양로원이나 뉴욕에 와서도 그래요. 양로원 심방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런 데 오지 않고 그냥 말씀 전하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기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괴테는 죽을 즈음에 자기 평생의 즐거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절 보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일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은 지상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본건 박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결국 일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설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까? 내가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 모세의 소원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를 주옵소서.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이 땅에 사는 시간 정해놓았습니다. 욥기 14장 5절 보니까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제한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이용골 목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알면 얼마나 삶이 슬퍼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알려줬어요. 나의 죽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은 안 알려줬어요. 그러나 준비는 하라고 오늘 말씀,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저도 70이 넘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때마다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 물건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봤자 그게 다 지나고 나는 거예요. 얻어봤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은 결국은 주어진 시간, 제한된 나의 인생 시간에 거기에 그렇게 다 소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빨리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유는 삶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맥박과 같은데 인생이 70년 뛰는 맥박이 쥐는 3년에 다 뛰어요. 그러니까 쥐 뛰는 거 보세요. 팍 심장이 뛰잖아요. 3년에 인생이 70년 할 걸 다 뛰고 말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쓰지 못하고 가요.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80이 넘으면요 돈을 쓸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건강도 약했지, 또 친구도 없지, 뭐 사고 싶은 것도 없지. 그러니까 80이 넘어서는 30만 원을 쓰기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30만 원 쓸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되기 전에 돈 좀 쓰고 가세요. 예? 좀 쓰세요. 지나고 나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들수록 돈을 챙기고 욕심을 가지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요 계수함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루하루 허비하지 말고 귀중하게 살아가라. 오늘 이만춘 집사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요 말이 바로 계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간당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시간은 돈이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시간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간은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지혜를 주옵소서, 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말인데 이 낱말 자체를 해석한다면 물건이 쌀 때 그 물건을 사서 구입했다가 비쌀 때 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칼비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들이라, 사탄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말라고 해석했어요. 박윤선 박사님은 빨리 흘러가는 시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구속하여 내 것으로 만들라.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는 강도가 들어와서 너 죽인다 할 때 목숨만은 좀 살려주세요, 그 액을 벗고라듯이 그런 심정 가지고 시간을 목숨처럼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십자군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김득광 장로님이 회장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말이 외국에서 이렇게 3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것이 판문점이에요. 그래서 이 김득강 장로님이 그걸 다 그 사람들을 구경시키기 위해서 이 1인당 3불, 그 당시에는 이 달러가 강했으니까 우리 한국은 참 돈이 없었을 테니까 3불면 판문점을 구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가실 분 손들러 보니까 3명만 들었어요. 그래서 김득강 장로님 얘기가, 야, 이번에 오신 사람들은 너무 짠 사람들이 왔구나. 이 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산불이 그가 아까워서 안 가는구나. 그런데 그 이튿날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불씩 헌금할 사람 하니까 200명 이상이 손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산불을 아끼고 고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잡으라는 건데 이 시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이 달력의 시간, 지금 오늘 6월 13일이죠. 이 지나가는 시간, 내일은 14일이고 요거를 크로노스, 달력의 시간인데 히람 문화 속에서 이 크로노스라는 왕이 말이요,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탈취했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날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나면은 또 나를 죽일까 봐,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낳는 족족 죽여, 매일처럼. 근데 매일처럼 아들을 낳네, 여러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매일처럼 아들을 죽여요. 여기서 유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하루, 크로노스 시간은 하루 탕진해버리면 죽이는 시간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다 죽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시간 다 죽은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요건 은총의 시간인데 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이런 어떤 순간적인 기회, 점진적인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오늘 이 6월 13일 8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 여러분도 가지는 시간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 지금 연속극 보는 사람, 집에서 식당에서 가는 사람 다 크로노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딱 잘라서 8시부터 이제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은총의 시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세한교회라고 집회를 하는데 낮에 그 재직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좀 재직회를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왜냐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데 이 미국 젊은이들이 예약을 하지 않아서 미국 본교회에다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은혜롭게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방에서 사용하자고 그래도 꼭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직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화가 불쿡불쿡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애들이 좀 다른 데 가서 하지 뭐 그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이동합시다. 그 이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작은 다른 방으로 가서 여러분 이 교회 창립 7년이 됐죠. 미국 와서 7년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 집들 여러분 소유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하나 바칩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눠줘서 재직 수련회 하다가 나도 이 교회에서 사례금 줄 텐데 나 안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부흥회를 많이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에서 사례금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사례금 다 헌금할 테니까 같이 헌금합시다. 순간에 27만 불이 나왔어.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졌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본받지 말라. 요 말은 유행 따라가지 말라. 유행 따라가지 말라.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아직 젊은이들을 제가 잘 못 봤지만은 영생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뭐 찢어진 무릎 찢어진 나간 옷 입고 그러면 제가 당장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너 얼마나 가난하니? 옷을 내가 하나 사줄까? 왜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옷이 그렇게 찢어졌냐? 그 얘기하면요 그 다음 주에 옷 갈아입고 와요. 제가 한국 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뭐야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등짝을 찍었어요. 등짝 옷을 찢었어요. 무릎 찢고 등짝 옷을 찢었어요. 아마 머지않아 등짝 옷도 찢을 거예요. 누가 연예인이 한 사람이 등짝 옷을 찢으면 또 찢는 유행이 할 거예요. 여러분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가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물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물어 와야 돼요. 방황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 소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족해 하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인생 스스로는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아서 그것을 다 쌓을 수가 없고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만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이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누가 행복해요?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쭉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임종 때 막 사람이 아파가지고 주먹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숨 넘어갈 때는 다 피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만족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저녁 먹고 왔죠? 많이 안 먹고 온 사람은 집에 가서 드세요. 저녁거리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다면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추리해보면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199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는,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몸이 아파서 결핵 때문에 포기하고 그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치면서 선교사를 물질로 도왔어요. 그런데 그가 탈곡기를 사용하다 그만 손이 잘리게 돼요. 그럴 때 그는 선교지 못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했고, 손이 잘렸을 때도 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지 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양로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네들,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양로원의 어머니가 됐어요.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이분에게는 절대 원망이라든가 무슨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감사로 받으니까 그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여,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기쁘게 하겠소서. 기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곤고한 날수대로 아버지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돈도 다 못 쓰고 갈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쁨을 주시옵소서. 히브리 말에 복이라는 말은 즐거움이 많다, 그게 복이에요. 기쁨이 많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가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더듬어 보면서, 그리고 그 지나온 120년의 생일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시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는 부시 대통령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민거리였어요. 근심거리였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40세에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시가 빌리그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마약, 알코올 중독자가 다 술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자기도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3,500명이 죽은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이 15명이 희생했는데 그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7명 중에 2명이 뉴저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그 두 분을 제가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아들을 잃어버린 노부부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엘리트였는데. 또 한 분은 여성인데 남편을 잃었어요. 두 딸이에요. 얼른 보아서 그냥 3살 뭐 5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 여자를 제가 기도하려는데 그분이 먼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이제 인간의 계획은 안 세울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 난 가슴이 뭉클해져.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기도해 주려는데 그 여자, 젊은 여자가 나는 이제부터는 인간의 계획으로 안 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야,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월이 오면 결혼 6주년이 된대요. 6주년이 돼서 같이 그 무너진 쌍둥이 빌딩 제일 높은 레스토랑에서 결혼 6주년 자축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1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야, 참 내가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이 은혜로 살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달라. 그리고 저는 떠나왔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샌디에고 소망교회 집회하는데 그분이 거기 와 있어요.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은혜로 지내는 사람은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지사가 이 두 번이나 방문했대. 직접 집을.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해 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좀 같이 살고 싶다니까 한 달 만에 즉시로 부모님들에게 영주권 내줬더래. 그 다음에 그 어린 두 딸이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얼마나 신앙으로 잘 자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런던의 캔더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17살에 교회 관리 집사가 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처럼 시간을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소리를 쳤어요. 지금도 유럽을 방문해 보면요,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정확하게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서 종을 쳐요. 근데 그 당시 시간도 제대로 없는 교회가 개인들이 많으니까 그 켄터베리 교회에서 종 치는 것 보고 시간을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잘 죽으니까. 그래서 그 종소리에 맞춰서 아 지금 3시구나 하고 시계를 주곤 했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 니콜라이 이 종소리에 시민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76살이거든요. 이제는 그만하세요. 60년을 교회 관리를 했어요. 이젠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지.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끝까지 하는 것을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종을 지키는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과 또 목사님들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 이분이 들어놓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 종 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다시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그 임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서 종을 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종을 치다가.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요,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혜성 같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고백 못한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으냐 하면 사람들이 다 아, 그 사람이라 할 정도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마지막 그 종을 치다가 세상을 떠나요. 이 소식이 영국 여왕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에 들렸어요. 여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이 왕실의 묘지를 제공했어요. 왕의 가족만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묻으라.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 그 가족을 귀족의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 그가 죽었다는 날을 듣고서는 누가 하나도 안 해서 60년 동안 종치는 소리에 그 기뻐하던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 가게 문을 닫았어. 조의를 표했어. 무엇보다 심지어 유흥가 술집에서 전부 문을 닫았어. 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공휴일로 정했어. 지금도 런던의 공휴일이 바로 이 관리집사가 떠난 날이 공휴일이에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황실의 묘지에 묻힌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니콜라이 집사, 교회 관리집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